안녕하세요, 소소님들.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소소님들한테 정말 적나라하게 하진이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거는 뭐 광고를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요. 공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쓰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서, 그리고 특히나 저보다 더 심하시거나 저 같은 사람 꼭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여름 내내 제가 맨발로 다녔고요. 그리고 여름에 샌달을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고요. 왜냐? 저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고생이 제일 많은 저의 발이에요. 정말 발이 각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부끄러워서 발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초대를 받았거나 밥 먹으러 식당에 간다거나 이러면 저는 가방 속에 덧버섯을 꼭 항상 넣어갖고 다녔어요. 왜냐면 너무 지저분하고 다른 분들한테 또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또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갖고 할 거고, 예전에 하진이가 썼던 건 이거예요. 저는 여기도 분명히 이걸 가져왔고, 또 제주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돌을 잊지 않고 꼭 사갖고 오고 이랬거든요. 이걸로 관리할 때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로 문질러서 또 잘못 문질러가지고 상처가 나고 쓰라렸고 피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또, 발가락 사이에, 발가락 아니면 발가락 바로 밑에 티눈이 박혀가지고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서 칼로 그거를 베어내다가 또 상처를 입은 적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정말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걸로 무식하게 관리했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걸로 관리하지 마세요, 소서인들. 우리 우아한 여자잖아요. 여자답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요. 뭐냐, 제가 쓰고 너무 좋아서 소소인들한테 공유하려고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게 각질 N이라고 하는 발을, 각질을 케어할 수 있는 사이클론 모토식 자동 케어 디바이스거든요. 얘가 생기고 나서 얘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다가 발을 퉁퉁 굴릴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로 다 저자극으로 자연스럽게 시간 단축해서 그냥 간단하게 케어할 수 있으면 좋고,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하면서 보니까, 스프레이가 같이 따라와요. 연화제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발을 케어할 수 있는 이 크림이 오는데, 이 크림이 또 웃겨요. 얼마나 이게 손보다 발을 더 부드럽게 아주 촉촉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쪽 발, 한번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케어했는데, 제 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이 한번 했거든요. 딱 지금 5일 됐는데요. 봐주시면, 이렇게. 말끔하지 않습니까? 와, 얼굴보다 더 고와졌어요, 발이. 근데 이 각질, 요 각질앤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발의 각질이 하루 이틀에 쌓이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됐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진짜 발가락 사이사이 숨어 있는 각질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걸 소서님들하고 함께 해볼 건데요. 소서님들, 우리 이걸로다가 계속 케어하면서 하면 이틀이 2, 3일이 멀다 오고 각질이 쌓이잖아요. 허옇게 쌓이고. 또 허옇게 싸고, 맨날 분명히 우리는 하루에 한 번, 두 번은 샤워를 하고 발도 닦고 깨끗하게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각질이 쌓여요. 신기하죠. 사이클론 모토식 자동 케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질 N을 이용해서 발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소서님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제 발을 좀 보여드리면, 저는 발 각질이 이 뒤에가 정말 하얗게 깔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 발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가 더 심해요. 이쪽이.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각질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거를 우리 소서님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우, 자세 잡기가 정말 힘드네요. 이제 랄라 케어 제품 함께 보고 갈게요. 박스에 이렇게 준비되어서 오거든요. 보시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잭이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게 된
충전 잭이 여기 오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기기가 여기 오고요. 그리고 이제 넓은 부위를 관리할 수 있는 요게 와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관리할 수 있는 또 작은 요게 또 오고요. 너무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 사이사이 관리할 수 있는 패드가 두 개가 오는데요. 이렇게 작은 패드, 각질 이제 사이즈별로 맞춰서 할 수 있게 오는데 양도 되게 많네요. 이게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넓은 부위 발 뒤꿈치 같은 데를 관리할 수 있는 사포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붙여서 할 수 있는 여기 접착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해서 요게 또 와요. 발 우리 이제 각질 관리할 때 이렇게 오면 하면 되고 그리고 연화제가 따라오는데 랄라케어에서 온 풋스프레이가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리고 정말 요물이더라고요. 이 힐링 풋 크림이 얘가 정말 진짜 손보다 더 발을 예쁘게 해줄 수 있는데 저 진짜 한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고 이제 이거를 우리 소서님들하고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사용을 하려면 이거를 충전을 기기를 먼저 충전을 시키시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잭을 여기다 끼울 수 있는 게 와요. 여기다 끼워서 충전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여기 기기에다 끼우는데 D자로 되어 있어요. 모양은 걸 여기 D로 되어 있는 부분에 딱 맞추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끼워서 하시고 이제 케어를 하려면 패드를 우리가 붙여야 되겠죠. 패드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떼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떼어내게. 그러면 요거는 버리시고 요거를 여기다가 잘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붙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얘가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의 발을 케어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처음에 하시기 전에 일단 피부를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되니까 연화제를 각질 연화제를 이제 뿌리거든요. 이게 스프레이 방식이라서 뿌려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제가 제 발에 각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까만 판을 놓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 할 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저보다 더 심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게 있잖아요. 저자극이에요. 연화제가. 그래서 완벽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유지도 되게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직접 여기 이거는 랄라케어에서 직접 이거를 또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발을 케어할 수 있게. 그래서 요거 뿌리신 다음에 30초 정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게 흡수가 이렇게 쫙 다 돼요. 그럼 짜잔. 이제 이거를 돌려볼 건데 이거는 그냥 여기를 한 번만 딱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대고 지그시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기기가 싹 돌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뭐 자극도 안 되고 전혀 그런 거 없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의 발에 있는 각질을 케어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굉장히 세심하게 케어해 줘요. 굉장히 세심하게 해주고 네 진짜 이쪽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진짜 아우 세상에 웬일이에요. 이래요. 떼나오듯이 나와요. 각질이 신기하지 않아요? 저 너무 편해서 좋아요. 그리고 시간도 단축되고 불리지 않아서 너무 편하고 아프지도 않고 너무 깨끗하게 싹 벗어져서 꼭 진짜 묵은 때 뺏기는 것처럼 너무 시원한 거 있죠. 각질이 두꺼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연화제를 한 번 더 뿌리셔도 돼요. 하시다가 또 한 번 더 뿌리셔도 되거든요. 와 진짜 미쳤다. 이렇게 더럽다니까요. 지금 제 발이 이거 봐주세요. 제 발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 발이 이게 말이 돼요? 아우 세상에 깨끗
깨끗하게 그냥. 아니 어떻게 때밀리듯이 이렇게 벗어질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 아 진짜 대박. 이렇게 깨끗한 거를 굳이 우리가 왜 힘든 거를 가지고 그렇게 문질렀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다 쓰고 나시면 요거는 그냥 버리시고 이거는 그냥 천에다 싹 닦으면 닦여요. 발가락 케어 하실 때도 똑같이 이거를 끼신 다음에 이제 발가락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각질 많으신 남자분들 발 있잖아요. 거기 케어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작은 부위는 요걸로 요렇게. 그리고 이런 발가락 요 사이 있죠? 요 사이는 요걸로 요렇게. 그리고 이제 요 발가락 요런 데도 요걸로 하시면 돼요. 발가락 사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죠. 여기도 요걸로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가서 발을 씻고 올 건데요. 씻고 오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미쳤습니다. 이거 봐요. 근데 연화제를 우리가 뿌려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날림도 없고 그냥 요대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갖다 털어버리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발 지금 깨끗하게 닦고 왔거든요. 그러면 물기가 어느 정도 조금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푸크림을 발라주세요. 시원해요. 이게 각질을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완벽히 없애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발을 제가 쫙 보여드리면 짜잔 이렇게 없어졌어요. 봐주세요. 한번 했는데 그만큼 각질이 싹 벗어졌어요. 와 봐주세요. 이렇게 깨끗해졌고 이쪽도 봐주세요. 정말 진짜 살갗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게 됐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케어해도 우리 발 정말 깨끗할 것 같아요. 남한테 발 보여주기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또 칼로다 각질 두껍게 또 밀어내고 막 불안불안하면서 베기도 하고 두꺼운 우리 남편 같은 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땀 흘려가면서 목욕탕 가서 이런 걸로 다 밀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랄라 케어에서 나온 요런 발 각질엔 요런 거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한 번만으로도 쫙 진짜 보들보들. 야 발이 이렇게 예뻐도 됩니까? 제 얼굴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요렇게 예쁘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유용한 것 같아서 제가 써보니까 정말 좋아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밑에 보시면 제가 구매한 링크 함께 공유할게요. 거기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